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vs. Imposter. 자, 오늘 해볼 모드 임포스터 모드인데요. 이거 예전에 제가 플레이 했었잖아요. 보니까 이게 버전 3까지 나왔어요. 겁나 많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오, 야, 이거 분위기도 거의 진짜 그 어몽어스처럼 해놨네. 그렇다면은 요번에 새로 나온 미라 HQ 미라 본부로 떠납니다. 오늘 진정한 임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정신나간 빨강 인포한테 오지게 썰렸잖아요? 걔한테서 지금 피신해온 겁니다. 미라 HQ로 말이죠. 안녕. 나 크로운이야. 좀 어떠니, 친구야? 야, 너 믿을 것 같아? 너도 인포지? 아니야. 나 진짜 크로운이라니까. 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100% 인포다.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온갖 욕들이 다 나오는데요? 초록이 말하는 게 상당히 매콤하네요. 어쨌든 나 인포 아님. 3, 2, 1, GO! 잠깐만, 이 전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싸이님의 그 노래 아니에요? 어디 쳐다본 거냐고. 솔직히 너 아, 개웃기네. 이야, 이 모드에서 싸이 노래를 듣게 될 줄이야. 야, 이거 약간 그 싸이님의 뉴 페이스 적절하게 그 핵심 요소 섞어가지고 만든 것 같네요, 노래가. 어어? 이 와중에 계속 원자력도 발동되고 말이죠. 잠깐만, 저거 쿠루원이라고 하는데 혼자밖에 없는 거 너무 수상하거든요. 초록 인포는 리포도 때리고 미션도 하는 척하고 아이디도 가짜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긁고. 저 아이디 카드가 골판지로 되어 있네. 짭이잖아 저거. 너 누가 봐도 인포다. 아, 저 자판기에서 뒤에 있는 자판기 저거 음료수 뽑아먹고 싶다. 아, 그 와중에 노래 겁나 좋아. 약간 뉴페이스 리믹스 버전 그 플레이한 듯한 느낌이네요. 야, 이거 버전 3D는 훨씬 더 잘 만들었다.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이 인포 모드는 약간 데모판이었거든요. 아, 저는 그 업데이트된 그 버전 2?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안 했었는데 뭐 비슷하겠죠? 노래 조금 추가되고. 일단은 빨강 그 정신나간 인포한테도 도망쳤으니까 이번에는 이 초록 인포 확실하게 보내버리고 오늘의 랩 할당량 딱 채우고 저는 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어, 그렇지.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냈구만 이 자식. 아, 그러네, 좋아. 나 인포야. 그래서 이제 행복하냐? 좋냐고. 너무 좋아. 난 너같이 쿨한 척하는 놈들 너무 싫어. 난 너같이 쿨한 척하는 사람 싫어. 잘 죽네, 남친. 자, 본 모습을 드러낸 인포. 지금 칼을 빼내든 것 같은데요. 이번 노래 Lights Down 불을 끕니다. 인포 활동 개시. 오, 진짜 불 껐다. 전진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바로 인포한테 썰립니다. 오오, 야, 불을 싹 다 끄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와, 야, 모두도 이거 난이도 꽤나 높은데? 아, 저번에
최종 형태 자디한테 당한 상처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어요. 예. 이거는 그날에도 게이지가 잘 차니까 다행이야. 오늘 이것마저 못 깼으면 나 너무 슬플 뻔했잖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오는 인포의 소리 들리십니까? 아주 살금살금 타닥타닥타닥타닥 랩하면서 걸어오는데, 이 녀석 꽤나 무섭군요. 또 불 껐다! 여친아 나 좀 봐줘! 와, 야 이거 마지막까지 템포 정신 못 차리게 하네. 야 이거 난이도 어렵다. 이것도 판정 좋으니까 넘어가지. 판정 빡셌으면 오늘 못 깼을 것 같은데요. 뭐야, 숨어있던 크루원들 싹 다 나왔네요? 야 걸프야, 우리 좀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도망 못 간다. 핵 발동되었습니다. 이거 순식간에 잘못하면은 터지겠는데 피어? 잠깐만, 저 숨어있던 크루원들 다 튀어나왔어요. 쟤네 어디 있다가 나온 거야? 이번 노래 리액터 원자로 발동. 까딱 잘못하면 터지게 생겼어요 진짜. 야 템포 보소 그, 야 저기 어이 크론들 그 쳐다만 보지 말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 빨리 손 좀 올려가지고 원자로 좀 멈춰봐. 와 근데 이거 각성한 초록 인포 밝은 데서 보니까 좀 더 멋있는데요? 뭐야 이거 못 깨면 안 되지? 오케이 템포 올려. 오케이 쉬어가는 구간 여기서 게이지 빡 채운다. 야, 적당히 해. 오, 진짜 이제 원자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요? 오, 위험하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비상, 비상. 와 난이도 보소. 야 이것도 겁나 빡세네 진짜. 오 클리어 깨나요. 빰 빰 하하. 오케이 원자로 멈춘 것 같다. 이제 난 간다. 잘 있더라 얘들아. 어림없는 소리. 와 결국엔 터졌었어. 와 그리고 최종 진화 형태 임포스터 궁극의 임포스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와 징그러운 거 보소. 자 HQ 타워에서 떨어지면서 랩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무한루프인가? 계속 떨어져? HQ 타워 이렇게 높았어요? 여친은 혼자서 낙하산 메고 잠깐만 남친 낙하산 메고 있니? 야! 아니 걸프야! 너 혼자 살겠다고 낙하산 내 거는! 걸프 같은 경우에는 낙하산 없이 그냥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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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진짜 잘 뽑혔다. 누가 봐도 딱 보스 느낌 나잖아요. 보스 인포. 자, 눈깔에서 레이저 나오기 직전이에요 저거 지금. 눈 빨간 거 봐요.
이거 제작자분이 싸이 팬이신가 본데? 뉴페이스 그 패턴이 또 나오네. 야, 저항 역시 거세기네. 고개 떨어져 임마! 근데 여시가 이제 슬슬 낙하산 펴지지 않겠니?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은데. 진짜 오프는 랩 중독자를 넘어서 랩에 미친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랩 활탁력을 채우는 모습 아주 훌륭합니다. 야, 근데 난 나중에 마지막에 저 혀가 갖고 확 공격하고 그러면은 좀 더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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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